90년대 중반 한국의 인기 아이돌 스타,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가수 서지원입니다. 이강도 TV. 안녕하세요. 우리 젊었을 때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를 그리며 예전 음악들도 좋아하는 추억팔이 갬성아저씨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에게 주옥같은 명곡들을 남기고 짧은 인생을 살다간 비운의 아이돌 가수, 아티스트 서지원을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그를 기억하는 중년층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과 회상을, 그리고 서지원을 모르고 자란 어린 친구들에겐 그가 남긴 좋은 노래들을 소개하고 전하고픈 마음으로 특별히 준비했어요. 1976년 서울 출생인 가수 서지원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독일, 미국을 오가며 해외 생활을 하며 자랐는데요. 서울 용산초등학교를 5학년까지 마친 후 재미교포로 미국으로 건너가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는데, 용산초 3학년 때부터 KBS 어린이 합창단 소프라노를 맡았고 이후 미국에서 엔젤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미국 코엔가 초등학교 때는 피아노를 배웠고, 존 보로우 중학교에선 교내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치면서 음악의 감각을 익히고 가수의 꿈을 키웁니다. 1990년엔 잘생긴 외모에 큰 키로 어류, CF 모델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서지원이 고등학생 때인 1993년 미주 언론사와 한인방송국, 한국의 한 음반사가 개최한 LA 공개 오디션에서 1000대1의 경쟁률로 1등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당시 학교 성적이 좋았던 그는 미국의 명문대학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버클리 캠퍼스 심리학과에 특례 입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진학을 잠시 미뤄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93년 12월 혼자서 한국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수 데뷔를 약속했던 그 음반사는 회사 사정으로 서지원의 데뷔를 무산시켜버렸고, 어쩔 수 없이 그는 모델, 미용실 알바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여러 기획사들을 직접 찾아다닌 끝에 소속사 옴니뮤직에서 가수 데뷔를 하는데요. 4개월간의 보컬 레슨과 3개월간의 1집 앨범 녹음을 마치고 1994년 10월에 1집 타이틀곡인 또 다른 시작으로 데뷔를 하는데, 젊은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이 곡은 가요 순위 경쟁이 치열했던 그 시기에 SBS 인기가요 6위와 KBS 가요 톱10 9위까지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올렸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아이돌 가수들이 잘 없었던 시기라서 20살 채 안 된 나이로 훤칠한 키에 누가 봐도 이쁘게 생긴 얼굴,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진 예쁜 서지원은 많은 소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불과 데뷔 3개월 만에 SBS 예능 점프 챔프 메인 MC, 미니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여러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고정 진행을 맡게 되고 다재다능한 인기 스타가 되지요.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자기 생활이 전혀 없는 살인적인 스케줄, 정신적인 심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로 많이 힘들어했고, 그해 9월 중순엔 늑마경으로 쓰러져 일주일간 입원을 하는 등 체중도 많이 빠지고 얼굴이 반쪽이 됩니다. 원래 1995년 늦가을에 발표될 2집 앨범은 이렇게 그의 건강 문제와 음반 심의 기간 연체로 인해 더 늦어져서 발매일이 1996년 1월 중순으로 미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몸을 혹사하면서 간신히 2집 앨범 녹음을 마무리하던 중 1996년 1월 1일 새 앨범 발표를 앞두고 애석하게도 그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평소에 밝고 쾌활했던 서지원이 세 장의 유서만 남기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떠난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만 19살인 젊은 나이에 숨져서 더 안타까웠죠. 사망 당일에도 이너 때와 같이 소속사 지인들과 술 한잔하면서 극단적인 티를 전혀 내지 않았고, 누구보다 밝은 성격이었기에 주변인들은 그의 힘들었던 속내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근거 있는 정황을 몇 개 든다면 새로 나올 2집 앨범과 팬들의 반응에 대한 걱정, 음반 제작사들의 금전 횡포,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 몸을 혹사시키는 살인 스케줄 등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영세했던 자신의 소속사 옴니뮤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가수는 서지원 자기밖에 없었고, 홀로 회사와 동료들을 거의 먹여 살리는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 혼자서 온갖 방송 출연과 행사, 연예 활동을 너무 무리하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수익금의 대부분도 기획사가 가져가고, 서지원은 2, 3일에 한 번씩 5에서 10만 원 정도 용돈만 받는 수준이라
자신이 벌어온 돈을 제대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죠. 그가 늑막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서지원의 모친이 자비로 미국에서 서울로 직접 건너와 보약을 지어주고 케어를 했는데 그의 팬들은 보약 한 첩 지어주기가 그렇게 아까웠냐? 라고 하면서 소속사에 크게 항의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당시엔 한국 연예사업의 불평등한 관행으로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없이 아티스트의 수익금을 소속사가 몽땅 챙기는 일이 허다했고 특히 어리거나 신인 가수들에겐 더 심했죠. 물론 엔터업계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부조리가 많았던 건 사실이며 2000년 중반이 되어서야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이 예전보다 더 공정해지고 처우도 많이 개선된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자, 결국 유작이 된 서지원 2집의 대표곡 내 눈물 모아는 방송이나 라이브로 한 번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전 국민적으로 모두가 내 눈물 모아를 들으며 그를 추모하며 사랑해줘서 이 곡 하나로 KBS 가요 톱10, MBC 인기가요 베스트 50, SBS TV 가요 20까지 방송 3사 가요 프로그램 전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음반도 많이 팔리고요. 대신 그가 없기 때문에 축하 무대는 뮤직비디오로 대체되었고 수상은 그의 어머니와 동료가 대리로 받게 되죠. 이 곡은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저한테도 추억이 많은 노래인데요. 제가 교실에서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라고 부르면 옆에 있던 반 친구들이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라고 따라 부르면서 다 같이 떼창했던 추억이 생각나는데요. 아, 진짜로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불렀어요.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서지원이 비교 없이 맑고 고운 미성으로 정말 애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서지원이 라고 하면서 기쁜 한숨 같은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노래를 녹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곡의 작곡가이자 베이시스 리더인 정재형도 녹음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던 지원이를 자주 혼냈던 점을 미안해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노래는 후반부 고음이 많고 가성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부를 곡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창력이 받쳐줘야지 웬만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어쨌든 6개월 동안 학교를 통학하면서 워크맨으로 내 눈물 모아를 들었는데 이집 티얼스에 수록된 곡들이 전부 다 감미롭고 너무 듣기 좋았기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그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MP3나 유튜브, 멜론에서 노래 원음을 아무 때나 그냥 듣지만 1996년 그때는 이런 노래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용돈이 좀 여유되는 애들은 만원짜리 CD를 사들었고 아님 4-5천원짜리 정품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듣던 시기였는데 저같이 쩐없는 애들은 CD 플레이어도 없고 정품 테이프도 비쌌기 때문에 천원짜리 짝퉁 복사 테이프를 사서 그 노래들을 들었죠. 뭐 그래도 천원짜리 테이프지만 음질은 나름 들을만했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공유로비, 푸른 하늘, 최신가요, 추억의 팝송도 단돈 천원에 즐길 수 있었죠. 집에 복사 테이프만 한 몇백 개 이상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모 약국 옆 가판에서 팔았는데 아, 옛날 생각나네요. 이젠 다 추억이죠. 그리고 그때는 서지원 사망 사건의 괴소문도 돌았는데요. 내용인 즉 그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숨진 게 아니었으며 나중에 병원의 영안실에서 그가 깨어나서 혼자 시신 안치함에서 빠져나오려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쳤는데 아무도 꺼내주지 않아서 그 안에서 결국 사망했고 나중에 보니까 문 안쪽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과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괴소문이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땐 제 친구들도 누가 직접 봤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닐 만큼 괴담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지원이 고인이 된 후 1996년 3월 10일에 올림픽공원 역도 경기장에서 그와 생전에 가깝게 지냈던 동료 뮤지션들, 베이시스, 박선주, 강수지, DJ DOC의 추모 콘서트가 열렸고 전국에서 그의 팬 3천여 명이 함께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뒤로 서지원 사후 3집 Made in Heaven과 베스트 앨범이 발매되었고 그의 대표곡 내 눈물 모아는 2011년 MBC 나는 가수다에서 락커 김경호가 이 곡을 불렀죠. 이 곡은 2013년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16화에서 가요 톱10의 자료 화면으로 다시 등장했으며 2013년 KBS 불후의 명곡에서 다비치의 강민경이 커버를, 2015년 JTBC 슈가맨에서 리니 리메이크를, 2019년 SBS 불타는 청춘에서 가수 최재훈과 김부용이 함께 부를 정도로 최근에 화제되고 다시 재조명되면서 서지원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원의 성격은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잘 챙겼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스스럼 없이 친해지는 성격이라 엄청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성을 알 수 있는 실제 일화들을 몇 개 살펴보면 자기가 모르는 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 떡볶이를 사주거나 수줍어하는 소녀에게 악수를 두 번이나 해준다든지 녹화장에서 스태프에게 카메라를 뺏길 뻔한 팬의 카메라를 맡아줄 정도로 아름다운 인성을 가진 서지원입니다. 최근에 그의 25주기를 맞아 그의 팬클럽 리멤버 서지원 회원들은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뜻으로 서울 지하철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25주기 추모 광고를 게재하였고 지금도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서지원을 그리며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만 중반에 저 또래라서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그가 극단적인 행동을 못하게 어떻게든 뜯어말리겠다는 생각과 안타까움도 함께 교차되네요. 그래도 그의 곡들이 남아있으며 지원이 형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를 기억하려 합니다. 예전에 가수 서지원이 있었다고. 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널 향한